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뭔지 궁금하시죠? 자, 이 밭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다 뭐냐면, 자, 이거 크로바 비슷하게 생겼는데 엄청 많죠? 지금 다 이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괭이밥이라는 거예요. 괭이밥. 여러분, 괭이밥. 제가 가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괭이밥은 최고의 해독제. 또 위에도 좋다 그랬죠? 고양이가 어느 날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둥글어서 왜 그럴까? 그러고 궁금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무슨 풀을 뜯어먹고 금방 일어났다 그랬죠?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대굴대굴 둥글었을 때 고양이가 이걸 뜯어먹고 고양이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 위에 이렇게 좋구나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자, 저도 지금 이걸 뜯어다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텐데 이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그 음식으로 하는 걸 올려드리고 싶어도 지금 아직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바빠서 지금 너무나 저희가 바쁜 시즌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자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샐러드로도 자 요렇게 뜯어 가시면 돼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뜯어 가시는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 뜯어서 요거를 그 샐러드로도 저희는 샐러드로 지금 쓸 건데 샐러드로도 쓰고요. 또 물김치로도 담가도 되고요. 이거를 비빔밥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드시면 좋고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새콤한 맛이에요. 제가 한번 또 맛을 한번 볼까요? 새콤한 맛인데요. 맛있어. 저희 어릴 때 이거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정말 새콤새콤한데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뜯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방풍 자라고 있고요. 방풍, 여기 명이나물, 당귀, 또 이렇게 이게 뭐죠? 다 이렇게 이런 거 자랄 때 여기다가 잔대도 자라고 있고 이 사이에다가 그냥 이게 저절로 그냥 났는데 이걸 그냥 뽑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요때 또 쓰면 굉장히 또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마 집 근처에 다 이렇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집 근처에. 그래서 요걸로 밥 비비실 때 요게 새콤새콤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밥에다 비벼 드셔 보세요, 한번. 이게 그리고 여러분 그 요로 결석 있죠? 요로 결석에도 이게 그 몸속으로 그 결석한 거를 요로 결석이 다 배출된다고 하니까 꼭 요거는 배출될 때는 그 삶아서 드시는 게 아니라 생으로 드셔야 배출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으로 드시고 바라고요. 이것도 찬성질이기 때문에 뭐 장복. 근데 장복할 만큼 이게 오랫동안 뜯어 드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제철에 드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드시기 바라고요. 자, 저도 지금 열심히 얼른 뜯다가 지금 아 이거 빨리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빨리 따셔야 되겠다. 이거 풀 가든에 있는 거 그냥 막 뽑아 버리시지 마시고 그냥 함께 이렇게 함께 그냥 놔두세요. 함께 자라게 이렇게 함께 자라면 여러분 충분히 뜯어서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지금 따셔가지고 오늘까지 아마 휴일이죠? 여러분, 이거 뜯으셔서 얼른 비빔밥도 해서 드시고, 샐러드에도 해서 드시고, 한번 즙으로, 녹즙으로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